아니 근데 비닐 가지러 간다더니 왜 집으로 들어가갖고 강간 무서신겨? 비닐 가지러 온다면서 갑자기 옷은 왜 가려보세요? 아 예, 또 갈아입어야 가지. 어딜요? 어디 가세요? 저기 노인회 여태까지 일했으니까 가 놀다 오는겨 노인회관이 가서. 어쩐지 실실 웃으면서 나가는 게 내가 수상하다고 그랬어.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이고 참 어디 하나님 어디 가시는 게 있더 이럴 거 누구 뒤도 안 돌아보시고. 아니 맨날 저러니 내가 환장 안 하겠슈. 우리 영감이요 회관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저 옷으로 갈아입는 거. 응. 추리닝 벗어버리니 참 딴 사람이 됐죠. 그럼 헬멧을 해드릴게요. 아 우리 건강 체조 하려고 한 시간 두 시간 몇 시간 이렇게 와서 즐겁게 놀다 가는겨. 그래 세월 가는 거 아니야. 강갑씨. 네. 강의관 예. 출석을 불러요. 양승원 어째 나 안 빠졌어? 예. 아니 이름이 식모가 왜요? 식모가 일도 안 하면서 어쨌든 요즘 여기서 춤추는 거예요. 아주 영감 늦바람이 들었슈. 스텝을 밟으면서 운동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여기 아 노범 모범생이에요. 몸에 몰래 내빼고 간 사람이 어째 저렇게 해맑은 얼굴로 춤을 춥거나. 아 주무셔가지고 찔리지도 않아요? 모르실 것 같은데. 아 영감 전화기 어디다 뒀슈. 전화 좀 받아봐요. 그래요. 전화 좀 해놔주라 받아요.